그 자유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본 이만이 알 수 있는 행복이랍니다. 무인도인 갈도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올라 봐야 하는 곳이 있답니다. 가파른 바위, 절벽에 자리한 폐건물 한 채. 주민들이 살던 시절엔 경비 초소로 쓰던 곳입니다. 사방에 펼쳐진 바다가 마치 품 안에 안길 듯 온몸으로 느껴지는 곳이죠. 와, 여기 이날 사는 사람이 위치가 잘 골랐네. 여기 와, 이거 봐봐. 와, 그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자 속 그림이 있다면 이런 곳 아닐까요? 이 자연이 이 모양이 다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지나면서 이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참 이 자연이. 와, 인증샷 하나 좀 찍어주세요. 포즈 할게요. 인생 바다를 만나고 인증샷까지 남겼으니 아름다운 갈도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졌답니다. 남자니까. 그리고 이 겨울파를 한번 제대로 느껴야죠. 또 언제 봐요? 이왕 내친 김에 갈도의 차가운 겨울바다를 온몸으로 느껴보겠답니다. 차가워요. 겨울파라 맞네요. 이럴 때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는 거겠죠? 괜찮은 거죠? 아니, 차가운데 오래 있으면 더 깨어나네요. 진짜 도시 살면서 모든 쌓인 스트레스를 모든 고민들 다 씻어낸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보기 힘든 무인도에서는 파도에 밀려온 쓰레기조차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숨을 것 같은데? 해변가의 쓰레기를 보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아버지 여기 혼자 계시니까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외로울까봐 외롭지 않다고 계속 치셨으니까 그래도 친구 하나 만들어주고. 다리오가 한창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올겨울 특별 선물.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몸을 참고 잠깐 이해했어. 따뜻한 갈도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들다는 누운 사람입니다. 이건 물병 뚜껑이고, 그죠? 네. 그럼 진짜 잘 활용했죠. 쓰레기인데. 네. 활용은 억수로 잘했는데 엉뚱한데 활용을 잘하네. 정말로 상큼하네. 이 깜찍한 누운 사람은 무인도 생활의 또 다른 추억이 되어주겠죠. 오늘 하루도 외로울 새 없다는 장종수 씨는 또 다른 로망을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제 목표는 요거를 이제 영화관으로 만들려고. 영화관이야? 갈도 영화관으로. 요 옆에 놔두고 요 밟으면 깨지면 돼. 버려진 필교를 단장해 나만의 영화관으로 만드는 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물을 세우는 일부터 혼자서 하는 작업치고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 이거 아버지 어떻게 혼자 하셨죠? 이걸 전부 들어 올려서 여기 밑에 이거 잡아놓고 기둥 채우고 잡아 올려놓고 들어 올려서 저 위에 올려서 이 일부러 사서 하는 고생이지만 마음은 행복하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못합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뭐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면 못하는데 내가 하고 싶잖아. 내가 영화관을 만들어야 되고 영화관 만드는 걸 내가 여기서 영화를 보고 싶잖아. 그럼 내가 해야지. 무작정 표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무인도에 들어와 사투나 다름없던 날들을 보냈지만 세상살이에 지쳐 헛헛했던 마음은 이 바다가 금세 채워주었답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무인도 섬살이라지만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알게 됐죠. 우리가 육지에서 많이 드셨던 게 가끔 생각할 때 느끼시죠?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니까. 먹고 싶어도 못 먹으니. 포기를 해버리니까 편해요. 아버님. 냄새 너무 좋은데요? 맛도 좋아야 돼요, 근데. 예. 뭔데요? 꽁치 뭐 잡탕입니다. 꽁치 예. 잡탕 그러니까 육지에서 건너온 꽁치 통조림까지 넣었으니 이만하면 최고의 만찬. 이 소박한 한 끼에 몸도 마음도 따뜻한 위로를 얻습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라 파도 소리에 잠을 깨게 되는 섬의 아침. 뭐 섬에 오면은 꼭 해 뜨는 거 보고 가야죠. 그래서 여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기 같이 올라왔죠. 와. 어둠을 뚫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태양처럼 인생은 언제나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태양이 뜨는 법. 이제 해가 완전 떴어요. 진짜 기가 막히네. 진짜 그림 같아요. 올해 2021년 마지막 일출이잖아요. 진짜 올해 마지막 해 일출인 것 같아요. 이 겨울 고독은 자유가 되고 고립마저 낙원이 되는 섬.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고립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생일이란 아침입니다. 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맑은 선택을 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답게 심플하게 즐거운 나의 아지트라고 써보려고. 짠!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